김영호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식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 정찬성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옥수 위원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하준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무국협회 윤필이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무국 원장 남민호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무도 매거진 우용희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혐학식이 있겠습니다. 혐학식은 남한산성 대표 전통무예 대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개백 무예 축제 조직위원회와 남한산성 전통 무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르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협약은 개백무예축제위원회와 남한산성 정통무예의 보유하고 있는 업무 자원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각 기관의 번영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 2. 상호협력사항. 양 기관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에서 상호협력한다. 가. 교육적 목적의 상호시설 제공 노력. 나. 지역 기반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추진. 가. 양 기관의 인프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상호협력. 라. 기타 양 기관의 협력이 가능하며 상호발전에 기여된 사항. 3. 협약기간. 본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내용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지속된다. 2020년 10월 10일 개백무예축제조직위원장 남한산성 전통무예 대표.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위원장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백무예 축제 조직위원장 김형중입니다. 우리 백제의 후원 무사도 정신의 선봉이신 개백장군의 구국정신을 함양하고 계승하는 목적을 가지고 개백무예축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로 전국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예인들의 우정으로 본대에 우리 훌륭하신 개백장군의 구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무도
연무대회 참가 선수 이정직 단장님을 비롯 나온 태권도 또 전무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대회 일정은 오늘 연무대회를 마치고 태권도 국제 온라인 대회로 1,500명이 출전하였습니다. 우리 개백무예 축제가 세계무예 축제의 근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그동안 길고 닦은 우리 무예를 우리 개백장군 동상 앞에서 여러분들의 구국정신을 본받고 우리 개백장군의 훌륭한 무사도 정신을 세계화에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합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남한선성과 뜻깊은 또 협약식을 갖고 전통무예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연무대회 마치는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대회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개식, 이것으로 개식을 마치고 간단히 단체 사진 전체 한번요 동상 앞에서 촬영하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심사위원님 불러주세요. 야, 김만아, 김만아. 네, 내빈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의 자랑, 저 태권도 우리 스승입니다. 오늘의 무예축제가 있기까지 협조해 주신 우리 충청남도 도의회 조기련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다. 자, 선수들 뒤로 가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제가 잘 준비. 선생님 일로 오세요. 저기 사진 이어서 이명식 위원님은 자, 자리 기다리면 무실람 하나 더 가지고 기자 더 가져 빨리 시작 기자 하나 이쪽으로 자 학기도 친구들 이쪽으로 좀 와줘요. 학기도 친구들 저 이쪽으로. 아니야 두 명 더 가도 돼. 두 명 더 가.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멋있까요? 멋지게들. 그럽시다. 사진 찍을 때만 알려주세요. 자, 자 마스크 내리고 전체 차려. 차려. 파트 파이팅은 나중에 하고요. 네. 자, 화이팅을 하는데 무도인답게 쪽팔리지 않게 크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손 올리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쪽팔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이거밖에 못합니까, 무도인들이?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애 정리 후 10분 후에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부 빨리 원위치 시키세요. 휴대폰 누가 받게 됐더라? 네. 아, 예. 얼굴 기억 안 나. 여기 저 담배 그냥 피우고. 자, 조금만 10분만 쉬고. 네, 시작할게요. 10분만 쉬었다. 네, 10분간 휴식입니다. 자, 심사위원장님들 앉아야 자, 무대 시작 들어가요. 그럼 수문제 끝났어요? 네. 수문제? 아유, 임천단이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 계단 이게 지금 올린다. 나날이 어디 가세요? 어디죠? 제일 가까운 데서.
아, 여기서 주말에 휴일 날 뒤에 분양한다고 뒤에가 유명한 그래. 선생님 조금만 좀 빼줄 수 있게요. 예. 조금만 좀 사이드를 더 빼줄 수 있게. 여가 입으려고 그냥 딱한 닦아가지고 관리하신 사람? 딱한 닦아만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거예요. 집도하는 거 그렇지. 막 빠지는 우리도 앞에 문전 없다 빠지 잘 돼서 하나도 안 없지. 게을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버림을 많이 줘가지고 싹 없었는데 나는 기울려가지고 비벼 앉았더니 짱짱하게 막 맨바지기? 이제 22마디 어이 왔네 4,400 문 앞에서 이제 보면 옛날 노인장반들 욕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막 팔자체 내려오는 건데 집하고 똑같아 22마디면 큰 거예요? 네 2,400 아, 저 4,200. 4,400. 4,400. 아주 너무 빠듯해. 한국 아니? 네, 아주 한 뱀이야. 딱 한 뱀. 그렇지. 뭐 하우스에도 아니? 그렇지, 하우스. 아이씨. 하우스 하는 것은 도지도 쌀 세 가마. 예. 하우스보다는 쌀 한 가마. 그렇지, 그렇지. 아이, 잘 나오는데. 예. 형제한테. 형제한테 양심 나눠요? 양식이 없고. 맥주. 양말 무조건. 물비를 그냥 가져갔고. 무조건. 그리고 사실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 이런 거 제일 앞서면 저기 할 때마다 가끔. 지금 아닙니다. 여기 없다. 보통 밑에 앉아야. 아이고. 자, 종마라 안내해. 자, 지금부터 2020 계백 무예 축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맨손공법 24반 무예 장민규 선수 출전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음악 주세요. 권서 모은이가 이르기를 점액을 안 뒤에 팔법을 가르칠 수 있고 서원에 이르기를 왕일이 젊어서 글씨에 치우쳐 길 영자 쓰는데 만공력을 들였는데 그 팔법에 새로써 능통해졌다 하였다. 우편에 이르기를 권이 새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로지르고 지울고 지우렸다가 맞닥뜨리고 일어서고 달리고 엎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경계하고 막음이 있어서 가히 지킬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다. 때문에 새라 이른다. 권에는 정해진 새가 있으나 쓰임에는 정해진 새가 없이 그저 쓰는 것이다. 변화에는 정해진 새가 없으나 실제로 새를 잃은 것은 아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다음 고재민 선수 출전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죄송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전 선수는 마스크 사진 때문에 저기 착용을 원하지 않으신 분 그냥 착용 안 하고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음악 주세요. 빨리 들고 나오세요. 다음 고재현 선수 출전 바랍니다. 차렷 경례. 음악 주세요.